여기가 이제 이것 때문에 높이가 살짝 안 맞아요. 제가 또 하나 사놨었죠. 짜잔! 사나고! 안녕하세요, 내재기 여러분 반갑습니다. 누재기입니다. 오늘은 제 메인컴 또 바꿀 겁니다. 뭘 바꿔줄 거냐면 바로 메인컴만 딱 보면 이제 또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뭐가 보여요? 이걸 바꿔야지. 이거 뭐가 문제가 있어요. CPU 쿨러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여기 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램 쿨러를 보시면 제가 갭테이프를 이용을 해가지고 램 쿨러를 달아놨었습니다. 근데 이 이유가 뭐냐면 여기 램 쿨러 공간 있죠? 여기에 뭔가를 팬을 더 달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냥 이렇게만 딱 보세요. 가리고 있어요. 처음에 이 친구를 바꿀 때는 좋아했어요. 왜냐면 아 뭔가 핏감도 딱 있고 수냉 쿨러를 안 달고도 뭐 적당히 쿨링 성능도 나고 좋았는데 사용하다 보니까 이게 불편한 거죠. 그런 걸 질문을 하실 수 있어요. 눈쟁이님, 랭쿨러를 굳이 왜 달아요? 랭쿨러 안 달아도 사용하는데 지장 없지 않아요?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예전부터 저는 항상 램오버를 해서 사용했고 1.5V 정도까지 오버를 하는 경우에는 랭쿨러를 안 달고는 실사용을 했을 때 램 온도 때문에 뭐 블루스크린이 뜨거나 하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게 DDR5 오고 나서 조금 더 심해졌어요. 지금 계속 오버클럭을 하다 보니까 굳이 1.5V를 가야 되나라는 생각도 조금 들긴 한데 그거는 이제 랭쿨러 달고 램오버를 조금 더 심화해서 실사용을 해 보고 나서 결정을 하는 걸로 하고 일단은 1.5V 기준으로 램오버를 하려면 램쿨러를 달아야 된다. 하지만 이 상태에서는 램쿨링 자체도 막혀 있어가지고 쿨러 대충 달고는 커버가 안 되고 램쿨러를 달려면 위에 공간이 확보가 돼야 되고 이 CPU 쿨러 같은 경우도 성능이 괜찮기는 한데 12900K 오버클럭해서 그냥 게이밍 실사용하는 데는 크게 문제 없는데 돌아가는지 테스트를 할 때는 문제가 생긴다. 이해가지고는 커버가 안 된다. 그리고 여기 올라간 영상을 보셨으면은 요놈! 성능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3일 순행 360mm짜리 크라켄도 거의 비등한 약간 더 우위인 그 정도 성능을 가지고 있는 친구이기 때문에 이 친구로 바꾸면은 이제 2열로 달아주는데도 최고 성능을 내줄 수가 있다. 거기다 오픈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 효과가 극대화가 되겠죠. 근데 이 케이스에 바로 수냉 쿨러를 장착을 할 수는 없습니다. 브라켓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왔습니다. 또 직구를 했고 일단 구성품 자체는 굉장히 심플해요. 옆판을 바꾸는 이거랑 이거 240mm. 이제 브라켓이 240mm, 280mm, 360mm를 따로 팝니다. 근데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L버전을 샀지 않습니까? 이 그래픽카드가 긴 게 들어가야 돼서 그래서 L버전을 샀는데 240mm를 하면은 뭔가 아담하죠?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설명서가 없네? 설명서가 없으면 뭐 공식 홈페이지에 있겠지. 있네요. 아, 장착을 하기 전에 공랭쿨러를 먼저 떼야겠죠? 뭐야, 나 서머를 킹핀을 안 썼었네? 어쩐지 발열이 조금 더 있더라. 그리고 또 하나 더 거슬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브라켓을 장착하고는 이 CPU를 뺄 수가 없어요. CPU 쿨러를 제가 이제 뗀 상태로 이제 CPU를 계속 바꾸려고 하는데 이 브라켓 때문에 뭘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굉장히 불편했었거든요. 아 맞다, 얘 빼는 거 이거 메인보드 빼야 되지. 그러고 보니까 유니파이는 군형을 두 개 다 뚫어놨네요. 1200이랑 1700? 이거 모르고 있었네. 아 근데 오히려 뚫어놔가지고 개귀찮네. 이거 맞춰야 되잖아 계속. 근데 이거 뭐가 얘지? 다르죠 지금? 그럼 이거 얘는 무광 블랙입니다. 무광 블랙 가자. 이게 더 간지난다. 써멀그리스 같은 경우는 원래는 KPX를 쓰는데 저번 테스트 해봤을 때 얘가 살짝이라도 성능이 더 높았기 때문에 어차피 다 써야 돼요. 제가 남의 시스템에 이걸 쓰기엔 너무 아깝거든요. 돈 아깝거든. 만원 단위로 써야 돼가지고 한번 쓸 때 이렇게 해도 아마 이게 간섭이 없을 거예요. 램이랑 그거 봐야 돼. 얘랑 간섭이 없지. 얘는 보시면은 제가 뭐 하나 3D 프린터로 해가지고 램 쿨러를 해서 하나 뽑았거든요. 이걸 달 거예요. 얘가 제대로 들어가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호스랑 걸리죠. 호스랑 그다음 호스를 돌려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오 안 걸린다. 램 쿨러가 들어가는지 한번 봅시다. 높이가 안 맞다. 야 이거 ASUS 이거 위에 달려있는 것 때문에 높이가 안 맞아요. 대박인데? 높이 좀 더 올려서 만들어야겠다. 아! 큰일 난. 이거 이렇게 장착해야 되잖아. 아 일반적인 보드라고 생각해서 나 이렇게 해서 이게 아래로 간 줄 알았는데 이렇게잖아. 이렇게 하면 길이가 좀 짧지 않을까?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이걸 커버를 빼고 이 커버를 이제 이 커버로 교체를 하는 거죠. 근데 이 홀이 얘는 여기 홀이 두 개잖아요. 얘는 하나인데 뭐지? 그리고 홀이 모양이 다른데? 근데 잠깐만 길이가 다른 것 같은데? 아! 이제 알은 설명서 잘못 봄. 네 이렇게 다는 거예요.
오히려 장착이 더 쉬워졌을지도. 이제 여기다가 수냉쿨러 브라켓을 장착해서 여기다가 장착을 하는 거죠. 수냉쿨러를 먼저 장착을 해야겠죠? 이렇게 장착을 하는 거겠지. 깔끔합니다. 요 호스가 이렇게 나오게 설치가 애초에 불가능하구나. 호스가 이렇게 나오게 설치를 해야 돼요. 이렇게 팬이 여기 있어야 되잖아. 아, 이거 거꾸로 달아야 되네. 이거를 장착을 하면 단점이, 장착하고부터는 글카 보조 전원을 쉽게 뺄 수가 없다 라는 단점이 있겠네요. 글카를 빼려면 얘를 빼야 된다. 네, 이렇게 하면은 요거는 이제 장착이 끝났고요. 마지막 하나 장착을 해야 될 게 있죠. 램쿨러 여기는 들어가거든요. 요쪽은 들어가는데 여기가 이제 이것 때문에 높이가 살짝 안 맞아요. 제가 또 하나 사놨었죠. 짜잔! 사나고! 제가 이제 3D 프린터를 계속 하다 보니까 수정 같은 거 하거나 할 때는 3D 펜을 쓰면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이거를 좀 더 길이를 늘려야겠죠? 펜 위에다 넣게 맞겠죠? 녹투아의 NF-A4 수동고 3개. 하나 18,000원 정도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비싸요. 그래서 저 이거 말고 펜 하나에 1,000원 정도 하는 수논이라는 회사의 40mm 펜이 있는데 주문을 해놨습니다. 걔가 만일에 성능이 괜찮으면 아마 녹투아 말고 40mm 펜은 걔를 쓰지 않을까 싶은데, 이 군형을 좀 크게 뚫어야겠다.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뭐 큰일이 아니겠습니까? 애초에 프로토타입입니다. 이렇게 펜을 다 달아줬습니다. 앙증맞죠? 3개짜리 스플리터는 안 보이네요. 이거 쓰겠습니다. 2개짜리 스플리터 2개. 아, 너무 더러운데? 아, 일단 이 정도면 될 것 같고, 이렇게 해가지고 안쪽을 좀 갈아내야 될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오드버닝털이 엄청 막 팍팍 녹는 게 아니었구나. 팍팍 녹아서 막 안으로 쑥쑥 들어가고 그러는 줄 알았는데 그냥 진짜 표면 다듬는 수준이네요. 이렇게 장착이 됩니다. 불안불안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긴 한데 애초에 이런 형태의 랭쿨러들은 다 그렇거든요. 이렇게 장착하는 데는 크게 상관이 없을 것 같고, 나중에 이제 나사를 박아서 제작하는 방식으로 제가 3D 프린터 도면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케이블 꽂으니까 이 장력 때문에 이쪽으로 이렇게 가는 게 좀 막아져서 조금 더 탄탄한 느낌이 있습니다. 괜찮네요. 랭쿨러 틀어가지고 확인을 해보면 될 것 같고, 뭐 성능이야 솔직히 말해서 바람만 가면 돼요. 전혀 상관없을 겁니다. 무슨 펜을 쓰든지 간에 소음 없이 적당히 풍량만 가면 되거든요. 막 풍압이 중요한 곳이 아니라서 이대로 사용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짜란! 랭쿨러 여기 케이블 쪽만 좀 깔끔하게 제작을 하고 이것만 하면 나중에 완성본이 되지 않을까 싶고, 지금 일단 임시로 쓰기에는 뭐 성능적으로는 그렇게 하나 지금 이렇게 하나 뭐 동일할 거거든요. 완벽하게 호스도 이렇게 빼는 게 오히려 맞았을 것 같아요. 원래 다른 방향으로 했으면 호스가 더 이쁘지 않게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상대적으로 생각보다 깔끔하게 된 것 같아서 기분이 좋네요. 일단 가서 한번 확인을 해보죠. 쿨링 성능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지금 쿨러를 바꾸고 며칠 지났습니다. 왜 며칠이 지났냐면 지금 제가 사용을 하고 있는 거는, 요즘에는 이것도 아마 따로 영상을 올리지 않을까 싶은데 고정 오버클럭을 지금 전혀 사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배수를 보시면은 지금 12900K 54배수, 2코어 같은 경우는 41배수 왔다 갔다 하죠. 42, 55도 들어갑니다. 5.5도 들어가고 막 이렇게 왔다 갔다. 램 같은 경우는 6400에 CL30을 넣어둔 상태고, CPU 팬은 청알 팬? 펌프 같은 경우도 원래 2800까지 올라가는데 생각보다 그 찌르르르 하는 고주파 소리 같은 게 나올 때 네, 시끄러워가지고 낮춰둔 상태입니다. 일단 보여드릴게요. 시네벤치를 돌리면 아마 낮아질 겁니다. 시네벤치는 51에서 아마 52배수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건 상황마다 좀 다릅니다. AMD PBO하고 비스무리한 그런 느낌의 오버클럭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52배수로 아마 나올 때는 이게 29,000점을 넘어가고 아닐 때는 한 28,500, 400 뭐 이 정도. 뭐 이 정도만 돼도 사용하는데 올코어 클럭에서는 전혀 뭐 문제 없는 걸 보실 수가 있고, 게임 같은 경우는
게임 더 잘 나와요. 그리고 지금 이거 돌렸을 때도 온도가 굉장히 착하죠? 그러니까 250W급 부하가 들어갔는데도 87도 최대. 근데 실제 제가 게임 컴퓨터에서는 당연히 이 정도 부하는 줄 일이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게임밖에 안 하기 때문에. 슈퍼피플 같은 경우는 그래도 다이렉트 12를 사용을 해서 멀티코어 활용을 조금 하는 게임이거든요. 아마 배그는 다이렉트 11이라서 배수가 좀 더 잘 나오긴 할 거예요. 보시면 52배수 온도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CPU 온도는 착하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 링스 같은 부하를 걸 텐데 이거만 불스 뜰 때도 있어요. 왜냐면 전 이걸 가정하고 오버클럭을 해놓지를 않았거든요. 아무튼 지금 온도로 봤을 때는 이전에는 이걸로 했을 때 배수가 한 52 정도밖에 배수가 안 떴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옥냉 쿨러를 사용을 했을 때 지금 같은 경우는 확실히 배수 자체가 54, 55 배수 정도로 실 사용을 할 수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높게 배수가 유지가 된다. 뭐 롤 같은 경우는 진짜 54, 55 배수 계속 나오거든요. 만족합니다. 소음 같은 경우는 NGXT보다는 펌프 소음이 조금 더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는 합니다. NGXT는 한 2400 정도 RPM을 펌프 두고 세팅해도 그렇게까지 거슬린다는 느낌이 아니었는데 얘는 2200 정도까지 내려야 조용하거든요. 근데 아마 그게 그럴 수 있어요. 지금 배치가 원래는 호스가 위로 가게 배치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펌프 위쪽에 호스가 위로 올라가서 라디에이터가 위로 물이 들어가게 돼 있으면 안 되는 게 공기층이 그쪽 라인에 있기 때문에 얘가 제대로 물이 이동이 안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펌프에도 공기가 차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펌프 소음이 더 날 수도 있습니다. 펌프에 공기가 차서. 근데 지금 이 케이스가 구조 자체상으로 저 구조 아니면은 장착이 아예 불가능한 구조라서 케이스를 눕히거나 하지 않는 이상은 애초에 케이스 설계가 일체형 순행을 장착하기에는 애초에 잘못된 구조의 케이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펜 같은 경우는 녹투화보다 시끄럽습니다. 확실하게 녹투화를 썼을 때는 바람 소리 같은 것만 소리가 났었는데 얘는 똑같은 RPM으로도 그 펜이 하이로 돌 때 나는 사는 그런 소리 있잖아요. 그 소리가 섞여서 납니다. 물론 펜이 더 두껍기 때문에 실제 동일한 성능을 내려면 좀 더 RPM을 낮춰서 쓸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소음이 조금 덜 나는 것도 세팅을 할 수 있긴 하지만 근데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세팅을 할 거라면 녹투화를 쓰는 게 낫기는 하거든요. 녹투화 경쟁자들에 비해서는 확실히 좋은 건 맞는데 그래도 녹투화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녹투화는 바람 소리만 하는데 얘는 베어링이나 다른 데서 나는 잡소리가 조금씩 나기 때문에 최강 펜은 아닌 것 같다. 녹투화를 역시 따라갈 제품은 아직도 없다. 그래서 아마 나중에 케이스를 눕혀서 쓰거나 순행 쿨러를 장착을 했을 때 저렇게 설치가 안 되는 방식의 케이스로 옮기지 않을까 싶고 오버클럭을 하면서 느낀 거는 일반적인 PC에서 사용을 했을 때는 저렇게까지 라디에이터가 두꺼울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수동으로 오버를 해도 젤을 쓰나 그냥 일반 2열 순행 오픈 케이스를 쓰나 솔직히 말해서 엄청 큰 차이가 안 나요. 전 개인적으로 굳이 성능 자체는 굉장히 만족을 합니다. 그러면 인사 오랜만에 볼까? 엔진기 여러분 저는 아마 제가 지금 그 SFF 케이스 생각하고 있는 게 폼D 아니면은 덴 A4H2O인데 덴 A4H2O가 제가 봤을 땐 더 빨리 나올 것 같아요. 아마 그 케이스로 메인 시스템 바꾸는 영상을 보여드리지 않을까 싶습니다.